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은요, 수치와 숫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수치화되는 것이고요. 비인지 능력은 수치화가 안 되는 건데요. 인지 능력에는 IQ, 지능지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또 기억이 좋은 것, 기억력이라든가, 논리력 같은 것이 바로 인지 능력이라면은요, 비인지 능력은 자기 통제력, 그리고 감정 조절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창의성을 갖는 것도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IQ. 지능기수입니다. 이러한 지능기수는요, 바로 인지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IQ는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그러나 이런 EQ입니다. EQ. 감성기수입니다. 이러한 감성기수는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위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AQ라는 게 있어요. AQ라고 하는 것은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AQ, 역경지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그 어떤 역경 같은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거. 그런 어려운 것도 감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역경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Q라는 게 있어요. 창의성 지수입니다. 바로 이런 창의성이 높는 것도 비인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Q, 디지털 지수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FQ입니다. FQ. FQ는 금융지수를 말합니다. 파이낸셜, 금융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GQ입니다. GQ. 글로벌 지수죠. 글로벌 지수 GQ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MQ, 도덕성 지수입니다. MQ. 도덕성 지수 MQ가 되겠고요. 그리고 NQ입니다. NQ. 네트워크 지수가 되겠어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지수도 되겠고요. 그리고 PQ입니다. 패션 큐언티언트, 열정 지수입니다. 패션, 열정 지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하는 데 필요한 SQ입니다. SQ. 사회성 지수입니다. 소셜 큐언티언트, 이러한 사회성 지수. 이런 것들은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습니까? IQ가 높은 사람들. 예.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기억을 할수 있는 어떤 기억력,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유리했다고 하지만, 작금의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즉, 비인지 능력입니다. 이런 창의성 지수 같은 거. 예? 창의성 지수.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소통 능력이라든가, 창의성 기술, 정말 새로운 그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기술가 바로 비인지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비인지 능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미국에 있는 교육학자들이 비인지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 가지고는
작금의 시대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비인지 능력이 높아야만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교육학자들이요, 비인지 능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요, IQ, EQ, AQ, 뭐 CQ, DQ, MQ, NQ, 뭐 SQ,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그 스킬집에도 책을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그 캐톨릭 방송에서도 신부님, 우리 신부님에서 제가 이런 방송도 오래전에 했던 내용이 좀 새롭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비인지 능력 다섯 가지를 주장한 것이 뭐냐? 집중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은 비인지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골프를 운동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골프에도요, 3C가 나옵니다. C. 바로 첫 번째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은 컨피던스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정신 집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력이 있어야 해요. 컨트롤. 예. 컨피던스, 컨센트레이션, 컨트롤. 이렇게 골프에도 3C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바로 비인지 능력으로서 그 인지 능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지 능력은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비인지 능력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평생 학습,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비인지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실타래 같이 연결된 좋은 상품들이 비인지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비인지 능력은요, 수치화가 안 되지요. 인지 능력이 수치화가 되지만 비인지 능력은 수치화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비인지 능력은 어떤 도구도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지 능력은요, 오로지 사람만이, 인간만이 비인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지수라든가 SQ 사회성 지수라든가 DQ 글로벌 지수라든가 MQ 도덕성 지수라든가 AQ 역경지수,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인간만이 비인지 능력을 갖춘다고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참된 비인지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도구와 방법으로 우리를, 우리 자녀를 평가하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지능지수는 높아질지 몰라도 이러한 비인지 능력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하는데도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생활, 사회성이 좋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비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